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공수 축복식 가던 날, 2002년 7월 17일 수요일 비. 10분만 넘어도 출발합니다. 아니, 5분만 넘어도 출발합니다. 지난주일 신부님의 엄포 탓인지 아침 6시 반인데 벌써 할머니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오늘은 경신 공소 축복식이 있는 날이다. 이곳에서의 첫 행사 참석이라 며칠 전부터 기다려왔다. 며칠째 꾸물거리던 하늘은 부슬부슬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인솔을 맡은 자매님은 차가 시내를 벗어나자 차비를 걷기 시작했다. 1인당 45원. 먼 축복식인데 도시락까지 싸오라 한대요. 한 자매님은 불평 한마디를 양념으로 곁들이며 차비를 냈다. 차창으로는 밋밋한 구름을 뒤덮은 옥수수밭이 멀리 펼쳐지고 제법 굵어진 빗줄기가 사선을 긋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쉴새 없이 이어지던 대화가 좀 뜸해지는 듯 하더니 한 자매님이 소리쳤다. 차장함에 한 곡 좀 하시오. 오랜만에 유람 나왔는데 노래 하나 하시오. 출발 때부터 앞쪽에 줄곧 서서 가던 60은 훨씬 넘어 보이는 인솔 자매님이 웃으면서 뒤돌아섰다. 그 자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 시작했다. 성가였다.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리라. 노래를 시킨다고 주저없이 나서는 것도 신기했지만 성가를 손뼉까지 쳐가며 신나게 부르는 것도 재미있었다. 노래는 계속 이어졌다. 레퍼토리는 점점 변해갔다.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민요가 나오고 흘러간 가요까지 다양한 노래들이 이어졌다. 흥에 겨운 자매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두 손을 치켜들고 춤까지 추었다. 여기가 두만강이야. 저 너머는 북조선 땅이고. 뒷자리에 앉은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저 팔을 뻗으면 닿을 듯한 강 건너가 북한 땅이었다. 벌써 몇 번 연변에 올 때마다 돌아보긴 했지만 볼 때마다 같은 하늘, 같은 물을 끼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땅이라는 사실이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 국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말로 그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다. 교우들이 한국 노래 좀 듣고 싶다는데요. 아뿔싸, 남의 노래 감상하는데 정신이 팔려 내 차례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 인솔 자매님이 짓궂게 웃으면서 다가왔다. 도저히 사양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점 박수가 이어졌고 용감한 부인들의 재청까지 나왔다. 두만강 푸른 물에 딴딴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 노래였는데 자꾸 목이 잠겨왔다. 차창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두만강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졌다.